보통 크루즈 미사일이나 로켓탄 발사기 로켓 론처를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위장막을 치거나 방공호 등에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컨테이너에 장착된 미사일 플랫폼을 개발해 외부에서는 완벽하게 선적 컨테이너로 위장된 무기를 선보였죠. 지금 당장 해상 어디엔가 또는 어느 나라의 무역 항구에 조용히 잠입되어 있어도 아무도 모를 이 컨테이너 무기는 이름도 어울리게 판도라의 상자 팬도러즈 박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크루즈 미사일 판도라의 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주이주해에서 개최된 제11회 중국 국제 에어쇼 2016에서 아래 보이는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은 WS-43 미니 공격형 크루즈 미사일과 다중 로켓포를 갖추고 있죠. 이 무기는 40피트 컨테이너 통째로 트럭에 탑재되어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하는데 $10,000에서 $20,000의 비용이 들어가는 클럽 K는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해상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위장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무기는 처음 공개된 이후로 벌써 400억 달러 45조 7,6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죠.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해 시리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알제리아에 이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중국은 클럽 K를 기반으로 앞서 소개한 판도라의 상자를 개발하게 되었죠. 현재 미국 CIA에 따르면 이 크루즈 미사일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아래 보이는 항구 도시들에 잠입해 있는 상태인데 특성상 하나하나 찾아내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고 하죠. 모스코바 MAKS 에어쇼에서 선보였던 컨테이너 3M54 다용도 크루즈 미사일은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와 55마일 떨어진 바하마 항구에서 포착되어 미국 정부를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또 수만 개의 비슷한 모습을 띤 컨테이너들이 무역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처럼 위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무기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가지고 있던 이 무기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파키스탄과 멕시코 등에 수출될 예정인데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돼가고 있는